자동차 엔진이 공기와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 배기가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밥을 먹고 숨을 쉬면 이 혈액 속에 들어온 산소와 영양소를 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아, 보통 산소는 우리 몸에 한 100초간 이제 머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활성산소는 단 0.00001초만 머물게 되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순간 우리 몸에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파괴력을 항상 초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사람의 혈액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인데요. 이 활성산소에 노출된 이 적혈구를 보시면 어때요? 세포막이 손상돼서 완전히 찌그러지고 짓눌려 있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적혈구가 산소나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산소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장기들의 기능도 덩달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면서 면역세포도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활성산소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혈관이 전조 증상이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는 것처럼 활성산소가 몸속에 쌓였다고 해서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상 세포를 야금야금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되는데 보이는 초록색은 정상 세포인데요. 네. 여기에 활성산소가 들어가자 순식간에 세포가 빨간색으로 갑니다. 무서워. 끔찍하다. 활성산소의 역할이 뭐냐면 DNA에 있는 전자를 뺏어서 DNA를 손상시키고 변형시키고 나빴다 진짜. 이 세포의 DNA를 공격하고 산화시키면서 세포의 기능을 말살시켜버리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두고 세포 암살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도 무서워. 세포 암살자. 세포 암살자. 활성산소가 몸속에 계속 쌓여서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머! 나야? 잠깐만! 아이, 참! 나야? 어머, 아이, 어머, 정말! 어머, 김인석 씨야? 아이, 진짜!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아이, 어머, 아이, 어머, 아이 어머, 진짜! 어머, 저렇게 하지 마세요! 우와. 어머, 내 얼굴 봐봐! 근데 선배님 내가 낫다, 내가. 선배님이 더 낫다. 야 봐봐요, 저 봐봐. 되게 멋있다. 나는 왜 이렇게 왜 저래 나는. 난 저 여자 할머니 누구야? 아 정말. 그러니까 착한데 잘 보이지.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센데 자외선 자체가 진피 속에 있는 콜라겐에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유발하고 피부 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피부 장벽까지도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콜라겐의 어떤 파괴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주름뿐만 아니라 기미나 잡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것은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노화도 싫은데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만 해도 급식하다. 그러니까요.